안녕하세요. 공중기사 김상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 광명시에서 분양하는 철산역 메트로빌 오피스텔 모델하우스 현장에 왔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철산역 부근에 있는 조감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가 철산역 메트로빌의 조감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듣기로는 요 지역에 이제 철산역 메트로빌 말고는 더 이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시는 한 차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가? 그래서 답변을 갖다 한번 달래려고 하는데 앞에 지금 여기서 일하시는 차장님이 계시니까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왜 이쪽 여기 지역은 이제 철산역 메트로빌 말고는 더 못 들었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철산역 메트로빌 오피스텔의 한 차장이라고 하고요. 방금 대표님이 질문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20년 만에 신규 공급이자 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수요는 넘쳐나는데 신규 공급이 저희 현장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 잘 그 설명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철산역 메트로빌이 유일하다. 근데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3년 전 분양가로 분양을 한다고 또 하더라고요. 또 그 이유는 뭔가요? 아, 네. 저희 현장은 준비한 지가 한 2, 3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지가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반영했기 때문이고요. 그 수도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초역세권인데 이런 분양가는 아마 찾아보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괜찮거든요. 아,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분홍색 여기가 이제 뉴타운 12구역인데, 여기에 그, 이게 이제 완공이 된다면 이제 수혜 지역으로 된다는데, 그건 또 무슨 뜻인가요? 아, 네. 그 광명이라는 지역은 그 특징적인 게 이렇게 타 지역으로 이사들을 잘 안 가세요. 반면에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그만큼 살기가 편하고 좋다는 뜻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서 집값 상승률이 이제 높은 지역으로 하남하고 1, 2위를 다툰다고 해요. 그런 지역에 지금 자이 아파트가 2097세대가 대단지로 저희 뒤로 바로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뉴타운 12구역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 지가가 상승될 거로 보이고 저희 현장이 바로 앞에 들어서게 되니까 수혜 현장으로 보는 거예요. 아,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여기가 이제 철산역 메트로빌이 원룸과 투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관에는 원룸이 그 유니트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룸 그 유니트 모델하우스를, 그러니까 샘플하우스를 보면서 계속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A타입 샘플하우스를 보실게요. 아, 입구부터 들어가셔서 바로 보시면 개방감 있게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거 거의 대부분 옵션이 분양가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유상 옵션은 TV랑 스타일러는 유상 옵션이시거든요. 선택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세요. 여기를 만약에 TV를 선택을 안 하면 여기는 거울 마감이 될 거고요. 스타일러를 선택 안 하시면 여기는 수납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분양가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책상이자 화장대로 쓰시면 되고, 이걸 또 젖히시면은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식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북박이장 보여드릴게요. 북박이장도 이렇게 세 칸 분양가 포함으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 위에 빠짐없이 전부 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쪽 네, 보시는 것처럼 빠짐없이 빈 공간 없이 전부 다 수납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원룸이다 보니까 이제 빨래 건조시키는 거 걱정이실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빨래 건조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있으면 굉장히 유용하세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 냉동고 요것도 분양가 포함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방 쪽으로 오시면 세탁기 9kg짜리 그리고 인덕션, 네, 요게 전부 다 해서 분양가 포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가장 원룸에서 좋아하는 부분이
화장실이에요. 욕실인데 보시면 아파트만큼 굉장히 넓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 이제 원룸이라고 해서 욕실 뭐 화장실도 작아버리면 굉장히 불편한데 이제 엄청 크게 이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신발장 보여드리면 혼자 산다고 해서 신발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넉넉하게 하실 수 있게 이렇게 신발장도 이렇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설산역 메트로빌, 여기서 근무하시는 그 한 차장님이랑 같이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여기는 철산역이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오피스텔이며 중도금이 무이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3년 전 분양가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이게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소진되고 있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